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올뉴 K7 2.4 GDI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93,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생활 기스, 링크 쪽에 살짝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드리고요. 앞쪽 5.09로 6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측면 카메라 입고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2열 휠 컨디션 네, 생활 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3.19로 4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입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활 기스 보이지 않고요. 도어 쪽에는 네,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 기스 살짝 있는 부분들 참고 부탁드릴게요. 타이어는 미쉐린입니다.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도어 쪽에는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93,739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탑재되어 있고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쪽 보시면 HUD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고요. 위쪽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ECU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 깔끔합니다.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이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드라이브 모드 버튼,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리어 커튼 조작 버튼 있고요. 뒤쪽 보시면 네, 리어 커튼 작동 잘 되네요.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워크인 시트 탑재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가운데 컵홀더랑 수납 공간 있습니다. AV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시고요. 다음 시트 컨디션 볼게요. 카시트 이용도 가능하시고 가죽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도어 쪽에는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있고요. 네,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올뉴 K7 2.4 GDI 리미티드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